앉으시는 이유가 뭘까요? 여쭤볼까요? 이쪽 맨 끝에 남자분께서 나 바에 왜 앉는다? 네. 보는 재미가 있어. 보는 재미. 네. 그 옆에 언니는 서비스. 네, 또 그 옆에 언니는 그냥 심심하자. 아,
심심하지 않으니까. 네, 그거 옆에 오빠는 아 혼자 와서. 아 골고루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. 한 번만 빼고. 네, 서비스를 위해서 바에 앉으시지는 보통 않는데, 아 오늘 제가 서비스가 감자튀김밖에 안 들어가지고. 아니 아까 제가 아 사실 가끔 튀김이 막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. 막 튀김이 땡기는 날 있는데, 제가 어제가 그런 날이었는데 그레시 보고 치킨 먹자고 하니까 족발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치킨은 그저께 먹었대요, 본인은. 그래가지고 어제 족발을 먹었어요. 근데 족발은 또 튀긴 게 아니잖아요. 오늘 또 막 튀긴 게 당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저 주방 안에서 돈가스랑 그 감자튀김이랑 막 튀기는데 오늘 잘 안 튀겨져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는데, 그래서 그걸로 그냥 서비스를 드렸는데, 또 그냥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일을 마치고 오셔서 조금 출출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드렸는데,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. 네. 밤이라 사실 커피보다는 술이 더 땡길 것 같고, 오늘 8월 1일이에요. 이제 8, 9, 10, 11, 12, 올해도 5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살짝 제 등을 떠미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.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, 하지만 또 1일이니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. 휴가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, 저도 올여름에는 휴가가 없습니다. 그냥 낮에 잠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로 휴가를 대신 하려고 하고 있는데, 조금 더 시원한 곳, 또 조금 더 시원한 음식을 찾아서 떠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나머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